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서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피 마르소의 중년일 때 사진을 보게 되면 불독살, 볼처짐도 없고 팔자주름도 깊어지지 않았지만 눈처짐이 약간 있어 보이면서 웃을 때 눈가 까치발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히게 된 것을 보므로써 연예인도 늙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수 있고, 피부가 얇은 서양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목주름과 손등주름에서 노화를 발견하기도 하던데요. 이와 같이 눈주름도 없고 볼처짐도 없는데 20대로 보이지 않고 50대로 보이는 것은 인중이 길어져지고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노화 현상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형외과학적으로 연구가 덜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이 없는 위키미디어 커먼 사진들에 나온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오드리 헵번의 젊을 때 얼굴과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아름다웠던 얼굴을 비교 분석해 드리면서 연예인 얼굴 노화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얼굴에서는 코가 이리 큰지 몰랐는데, 옆면 얼굴 분석으로 보면 코의 기운이 상당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얼굴 깊이 분석을 해보면 귓구멍에서부터 광대뼈까지의 거리보다 귓구멍에서부터 팔자주름, 팔자 꺼짐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서 분명히 이렇게 광대뼈가 나와 있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런 얼굴처럼 코옆 팔자주름이 꺼져 있으면서 코뼈 절골 수술 그리고 콧볼 축소 수술로 코를 얄쌍하게 만들면 그 옆에 광대뼈가 부각되는 데에 반하여 코옆 꺼짐이 광대보다 더 전방에 위치하면서 도톰한 기운의 코가 관고를 제압하는 비율로 융기된 코옆 꺼짐과 코의 살집이 아래쪽의 하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비율이 되었기 때문에 하관이 완전 작아 보이는 비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면 얼굴 분석으로 들어가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얼굴을 보면 이마 처짐, 눈꺼풀 처짐, 불독살 처짐 등은 전혀 없지만 뭔가 살이 빠져 보이고 말라 보인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는 얼굴 노화의 비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얼굴 뼈가 노출이 되어 보이는 노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코를 보시면 왼쪽 콧대와 콧볼은 코뼈와 코끝 물렁뼈 위를 두껍고 탄탄하게 덮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 코에 전반적으로 살이 빠지며 콧대가 얇아져 있고 콧볼 또한 얇아지면서 콧구멍이 정면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코뼈, 콧볼의 노골된 관상에 지방이식을 하여 주면 육질 보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입술을 보게 되면 오른쪽 중년에서 입술에 루즈를 칠해 좀 덜해 보이긴 합니다만 왼쪽에 비해서 많이 입술이 얇아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서의 도톰한 눈두덩이와 탄력 있는 눈매, 코뼈를 잘 덮고 있는 코 살집, 가로로 길면서 도톰한 입술 등에 눈, 코, 입, 안꼬 부분의 육질을 보강해야지 얼굴에 볼 필러, 팔자 필러를 해서 울룩불룩하게 만들거나 이마 필러를 과하게 맞아 성형 많이 한 아줌마형 얼굴을 만드는 것은 세련된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얼굴에 골질과 육질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인중 길이인데요. 젊었을 때 짧고 얼룩덜룩했던 인중이 밋밋평평해지면서 길어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미녀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586 세대를 풍미했던 모니카 벨루치의 경우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인중이 길어지면서 하관 비율이 커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 젊었을 때의 아름다웠던 비율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다음과 같이 관상학적으로는 뭐 이마가 넓으면 좋다, 인중이 길면 장수하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선시대만 하여도 평균 수명이 33.7세였으니 나이가 들어 인중 길어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의상법 관상학 책에 나온 1000년 전에는 왼쪽 인중 길이가 되기 전에 수명을 다한 것이므로 이마가 넓어지도록 인중이 길어지도록 오래오래 장수하여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모니카의 그딸 데바 카젤이라고 하는데요. 어리니까 역시 인중과 중안부가 많이 짧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분들의 얼굴 노화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 90년대 최고 미남 배우셨던 분의 최근 극노화된 헬스 케진 얼굴이 그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얼굴 살 빠짐보다는 인중과 입술을 관찰해 보시면 바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